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끊길 때는 죽을 고비를 넘겨. 난 뭔가 암에 걸릴 것 같아. 100%야. 응? 너 단명이야. 야, 너 단명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형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테리예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네. 인형과 같은 테리와 함께 컨텐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혹시 사람마다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짧은지 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되게 쉬운데? 선생님을 찾아보면 되나요? 아, 물론 저한테 상담하면 된대. 아, 그거를 맨날 깔고 가면 아치고. 네네. 여러분, 우리 꽃님들이 네. 알기 쉬운 네. 방법. 네. 내 명이 기냐, 짧으냐, 네. 아니면 단명이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느냐. 네. 손금 보면 돼. 오, 손금이요? 손금을 보면은 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금을 딱 보면은 네. 여기에 요 선이 생명선이야. 네네네. 요 선이 어디 가니? 요 선이 네. 굉장히 길게 손목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끊기느냐. 네. 자, PD쌤 자기 거 보세요. 네. 이렇게 보면 거기 중간에 삼각형처럼 이렇게 있죠, 모양이. 네, 네, 네.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끊길 때는 죽을 고비를 넘겨. 꽃님들 이렇게 요 생명선이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쭉 이어지면 무병장수하는 거야. 근데 요쯤에 요 네. 끝나는 요 정도에 끊겼다가 이어지고 두 줄이 되거나 아니면은 삼각형 같은 어떤 매듭이 있어. 네. 매듭이 있으면은 네. 그 매듭은 뭐냐면 남자인 경우는 전립선 암. 남자들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 네. 전립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네. 이 반대로 여자는 자궁에, 부인병에 이제 혹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무슨, 자궁암, 난소암, 이런 식으로. 경부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쉬워요, 여러분. 내가 내 손금을 봤을 때, 이 매듭이 없이 길게 이어진 것은 네. 내가 비교적 건강하게 명을 길게 가는 거고 네.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쯤에 있는 거 네. 30, 40대 근데 여기쯤에 있는 거는 50대 후반 네. 여기에 있는 거 60대 네. 70대, 80대 이렇게 나가요. 아... 그래서 뭐 대충은 자기 거를 알게 되죠. 알게 되고 아는 순간에 건강진단 네. 필수.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그쵸. 난 제일 싫어하는 그게 뭐냐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사를 뱉을 때 그 뱉는 제자들 보면 좀 같은 제자로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너 단명이야. 야, 너 단명이라고. 너 죽어. 네. 나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하지? 그거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네. 같은 표현이 당신은 단명이지만 네. 몸에 칼이 들어오거나 흉을 남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네. 네가 살아남는데 네. 이걸 디테일하게 연검을 떠야지. 예를 들어 네. 네가 죽을 고비를 넘겨 원래는 네가 단명인 건 맞는데 네. 지금은 21세기다 보니까 네가 분명히 팔이 장애가 남는다. 다리가 장애가 남고 네. 뭐 반신불구가 뭐가 어떠한 병이 풍해오든 어떤 게 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네. 그렇게 장애를 남김으로 인해서 너는 명을 이어간다. 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 아니면 무조건 뒤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왜 죽냐고. 명이 짧아서 죽어. 네네네. 그럼 뭐 어떻게 죽어? 몇 살 때는 사고로 길거리에서 큰일 나. 네. 운전 조심해야 되고 네. 뭘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구체적인 걸 일러줘야지. 무조건 너는 단명이야 명달이 올려. 너 무조건 단명이야 구태야 돼.
이거는 같은 제자로서 좀 아우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도 이렇게 운명을 보다 보면 이 사람 정말 명이 짧으네. 그러면은 다 쓰잖아. 저는 네. 쓰면서 점을 보고 사진 찍어가라 그래요. 자, 49에 9수를 넘기면서 너는 노중에 홍액이 있기 때문에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든 자가 운전을 하든 네가 방어 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네 차를 어떻게 박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너는 그때만큼은 이제 꿈자리가 사납거나 뭔가 네 기분이 찝찝하거나 이럴 때는 운전하지 말아라. 장거리 가지 마라. 이 사람이 죽는데 화경에서 고속도로야. 아니면 시내의 교차로야. 이 정도는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대놓고서는 그쵸. 너는 단명이야. 너는 죽어. 뭐 이래. 아니, 그러면은, 나 같아도 누가 나보고 단명이라고 계속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생기겠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점을 보려면 디테일하게, 왜, why,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럼에도 네가 내 말을 안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면 내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는 돈을 받고 상담을 하니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준다. 이게 나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여기저기 전벌어 다니면서 또 그 이상한 사기꾼 만나면 구단하면 죽는 거고 씨 명달이 안 오르면 뒤지는 거고 그 중에 또 더 이상한 애를 만나면 신을 안 받아서 뒤지는 거고 아, 나 정말 미쳐버리겠어 아주. 자 네. 다시 정리를 할게. 내가 명이 짧다라고 느끼는 거는 신가물이 있는 사람은 은연 중에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 어디로? 대천문, 가슴으로. 그냥 이렇게 탁 스치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 네, 자기도 네. 모르게 그냥 나는 왠지 이렇게 좀 일찍 죽을 것 같아. 불안해. 뭐 그럴 때는 그냥 액막이 굳하면 더 좋고 나름의 비방과 방법이 있으니까 하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손꼽을 봐서 아 나는 몇 살 때 꼭 그냥 우리 집은 암이 유전이야. 난 뭔가 암에 걸릴 것 같아. 그럼 100%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병원 가면 돼. 검사를 해.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검사잖아.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야. 네. 그렇게 하고 또 요 손금에서 중간에 뭐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고 요 생명선에 매듭이 있거나 이러면 아 나는 암, 혹 악성 종양, 캔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보험을 들고 유전적인 요소를 따져봐. 우리 집안에는 유방암이 많았어. 아버지는 간암이야. 여자들은 다 자궁암에 유방암이야. 이모 고모가 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준비를 하세요. 무조건 여기 무당한테 가고 저기 무당한테 가고 여기 가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나중에는 시주단지 모셔서 울고불고 와서 없애달라고 그러고 엉뚱하게 신받아갖고 와서 너 죽는다 아들 죽네 엄마 죽네 딸 죽네 해갖고 내가 내림을 받고 제발 사고치고 오지 마. 내 별명이 우리 무당판에서 진상처리반이야. 진짜로. 저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어 드리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정도는 우리 꽃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꼭 돈 들여서 해야 돼? 코로나 이 어려운 시절에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방법을 찾으려면 인간이 해야 되는 노력도 있어. 그 맨날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뭐 담배 빡빡 펴대고 운동 안 하고 밥 삼시세끼 안 챙겨 먹고 삼시세끼로 소주 대병 나발을 물고 그럼 죽어야지 뭘 용가리 통뼈야. 적어도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손금에서 보고 느낌 신가물이 센 애들은 뭔가 내 느낌을 받았을 때 찝찝하며 거기에 대한 유비무안을 해놓고 그 정도 해놓고도 뭔가가 꿈자리가 막 저승사자가 보이고 알림을 준단 말이야. 네가 위험하다. 네가 지금 큰일 날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선몽을 받거나 이럴 때 언능 그 만신들 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논공론을 하면 되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은 60%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엉뚱한 거 믿고 엉뚱한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험 잘 들어놓고 식생활 똑바로 하고
내 손꼽에서 위기가 있는 거를 예언을 하면 네. 거기에 걸맞게 비방을 잘 해서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가면 돼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다 내가. 아니 내 말이 맞지 않아? 당연한 건데 이거. 네. 나 또 안티 생겨. 안티 생겨. 네. 진짜 여러분들도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숙지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 이민연에는 모두가 건강한 생활, 올바른 생활, 힐링하고 웰빙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빠샤!